이번에는 도봉산 한 분씩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 일단 세 분 반갑습니다. 우리 그 도봉산조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은 누군지 진짜 제가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. 일단 하정우 씨, 이정재 씨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. 이재훈 씨는 처음 뵙죠? 네, 반갑습니다. 도봉산조에서 유일하게 저의 유야호를 받으신 분이에요. 맞아요. 아, 정재 씨. 네네, 안녕하세요. 아니 지금 유튜브에 그 정재 씨 영상이 조회수가 116만이에요. 믿을게 나의 하늘아.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. 뭐라고요? 우리 연우 다 컸네, 울지도 않고. 아니 진짜 연우하고 똑같아. 어쨌든 저는 진짜 제 실력 보여드리고 멋지게 물러나려고 왔어요.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서 목풀기로 각자 애창곡 한 곡씩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. 먼저 우리 재훈 씨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? 알겠습니다.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. 와우! 아 근데 기가 막혔습니다. 이야. 정재 씨 어땠습니까? 다음이 저잖아요? 아 양옆으로 이런 분들 모셔놓고 이게. 자 다음은 우리 정재 씨. 정재 씨 준비되셨죠? 네. 내가 또 좋아하는 노래 I love you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오 잘하네 해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 의미 없는 말이 됐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다신 볼 수 없는 이별인데 돌이킬 수 없는 걸